GE1의 T 6-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 갑니다. 자, 우리 전교 1등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하우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하우가 아까 것들보다 조금 복잡해요. 자, 왜 복잡한지 보겠습니다. 하우. 하우는 이제 어떻게, 어떤이라는 뜻으로서 상태나 방법을 나타냅니다. 하우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이래서 다양한 의문문을 만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야,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죠. 맞죠? 요거 상태야. I am fine. I am fin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ine을 how로 바꾼 거야. 알겠어요? 연습해 볼게. He is fine. 이란 답이 나오려면 fine을 how로 쓰면 돼. How is he? 물음표. 그럼 되는 거야. 어? 의문이 되는 거야. Is he? 이해되시죠? 됐어요? 됐어요? Fine이 how가 된 거야. How do you go to school? 되겠습니다. 너 학교 어떻게 가냐? 얘는 방법이죠. By bus. By bus를 how로 쓴 거죠. 그래서 I go를 do you go 이렇게 바꾼 거라고. I go를 do you go로 되겠어요.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나오면 여러 가지 의문. How many apples do you have 되겠습니다. 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 양, 길이 뭐뭐뭐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I 아니 이걸 둘을 아니고 he has five cars. 아, 진짜 부럽다, 그죠? 안 부러워요? 부자. 부자죠. 자동차가 다섯 개나 있어요. 근데 장난감 자동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다섯 개야. 이거를 how로 쓰는 거야. 그러면 how many, 그죠? cars. 그죠? does he have를 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섯, 자동차 다섯 개. 아, 이걸, 이거를 how many를 오래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잠깐에 잠깐만 이거를 five를 이렇게 how many로 바꿔 쓴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렇게 쓴 거고. 됐죠? 이런 개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He is 200 years old. 그는 200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의문문을 만들면 how old is h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0 years까지구나. 200 years까지 말했네. 200 years를 how로 바꿔 쓴 거야.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이. 자, 그 다음 how가 있는데 how가 혼자 오면은요 어떻게란 뜻이야. 또는 방법의 의미예요. how가 있는데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이때는 얼마나란 뜻이죠. 얘는 정도의 뜻입니다.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how가 혼자 하면 어떻게라고 해석해도 되고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돼요.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오게 되면 얼마나라고만 해석해야 돼요. how가 혼자 하면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 how 형용사 부사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얘는 정도, 얘는 방법. 근데 방법을 나타낼 때는 그냥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정도를 나타낼 경우는 정도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얼마나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 진짜 볼까요? how는 얼마나, 얼마나 자주, 얼마나 멀리, 얼마나 커, 얼마나 나이 들었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얼마나 길어, 얼마나 길어, 이런 얘기죠. 맞잖아, 얼마나. 방법일 땐 어떻게 써? 어떻게죠? 그죠? 맞죠? 얘는 어떻게 해석해? 걔가 지금 어떠냐? 이런 얘기죠. 걔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How가 혼자 오면 어떻게 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거 방법이라고 해석해도 돼. 야, 학교에 걔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냐. 학교에 간 방법이 뭐냐? 이런 겁니다. How가 형용사 부사 같이 올 경우는 어떻게 쓰인다? 얼마나? 라는 거죠. 야, how는 품사가 뭐야? 부사예요. 왜 부사죠?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면 부사야. 아시죠? 자, A 갑니다. 자, A 갑니다. 런던 날씨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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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방법이죠. 방법, 그렇지. 방법이야. How. 그러면 how 뒤에 형용사부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교 1등이 왜 이래? 틀리라. 방법일 때는 how만 온다니까. how만. 알았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오, 얘도 방법이네. 형용사 안 오지? 왜? 왜 어떻게면? 어떻게는 방법일 때는 형용사가 안 와. How? A day. 아, 아니구나. day. come이니까 일반 동사니까 how do they 이렇게 하는 거죠. How do they come here? 됐습니까? 오빠 저거! 전교 1등! 자, 선생님은 너희들을 항상 전교 1등이라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밑에 갑니다. 밑에. 자, 얼마나, 아, 어떻게, 4로 갑니다. 얼마나, 얼마나, 정도죠, 정도. 그러면 정도일 때는 혼자 하면 안 돼요. How. tall. 그죠? is the building.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그죠? money.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How가 이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